사람들한테 데타콧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재수를 돌려받기 위해서 기쁜 일로 데타콧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액이나 이렇게 환란 같은 게 들어와서 관제, 우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내가 넘고자 하는 산을 못 넘었을 때 그래서 검은 소를 가지고 호황구수랍니다. 우리가 산바람이라 그러고 산신에 벌이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산신의 전기가 다 막혀버려서 되는 일도 없고 명도 이어가기 힘들고 사람이 불운한 운이 오고 급살이 오는 것을 막아보자 할 때 호황구수랍니다. 이루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이 명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로 관제 구설 먼저 일어났던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부 간의 이혼 소송 중에 계속 칼부림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걸 막아보고자 저희들이 호황 구슬을 했습니다. 내가 하는 데타콧은 승소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1편의 A, 1번의 붓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의 호황구슬에 가면서 이 살과 질병과 액, 관제 구설을 이렇게 벗겨보자는 일타두피죠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속적으로 봤을 때 산바람이라 그래요. 산소바람. 남자들이 전부 다 이제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형제간이 8남매, 9남매, 10남매 정도 되는데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형제간이 한 분도 없고 또 내지는 자식을 다 낳아서 크고 있는데 특히 남자아이들 자식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이제 이 호황구슬 하면서 산신의 벌전을 벗겨보자고 이 대태풋 안에 호황구슬 했고 살아가는 거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우리 제자들에게 풀린 감흥이 분명하고 우리 다 당신이 잘 지켜주잖아 학문 감흥 그렇죠 감흥 직업 감흥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대감 돈대감 하잖아 성지대가 감흥 아니시네 혼란에 들어서네 통대지 받쳐놓고 사슬 대탑을 받쳐놓고 이 나중에 이 명당에 무슨 소설로 날 부르는 척하느냐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대타콧을 한다 할 때는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나 숟가락 나가라는 게 분명하고 살 수가 대를 잇고 뼈를 잇고 지금 멀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내가 저 소를 대수대명으로 받는다 대수대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을 이어간다 그러거든요 인업의 인딸이라고 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살이 있고 물건 때문에 들어오는 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 질병 이런 게 너무나 이제 이게 빨리 급하게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활강을 해서 확 휘어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대타구단에서 활강에 있는 산바람을 막아보고자 그러니까 급살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고 명다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대수되면 이어 대신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흑구를 쓰면서 호황구슬 하고 사람의 명 대신으로 그 대주의 명 대신 부인의 명 대신 자손의 명 대신으로 받아가십사 너희들이 이 가정 안에서 실패를 했다
실패하고 나면 내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아, 이 이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가 아니라 아, 나하고 안 맞으면 이게 그냥 하나의 실수인가 보다.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주히 노력 중이죠. 그것만 해도 사람 많이 걷어섰다고 저는 봅니다. 호황굿을 할 때는 제자가 되었든 악사가 되었든 제가집이 되었든 이 굿을 의뢰하는 제자만 혼이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이 나갈 수가 있어요. 누구라도 우리가 혼이 뜬다 그러죠. 뜬 혼 사이에 어쩌면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줄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 호황굿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굿 안에서 들어와 있는 모든 기운들을 조정해야 되는 게 가장 힘들고 두 번째로는 이 호황굿을 할 때는 밤에 합니다. 낮에는 호랑이가 안 내려와요. 밤에 하는데 호랑이가 오겠다는 시간이 분명히 맞아야 되고 이 호랑이의 혼을 잘 달래서 이 범이 그래서 이 소, 검은 소를 잡아 끌고 가면서 이 집을 풀어달라는 게 핵심이고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호랑이와 이 굿을 주관하는 제자와 이게 서로가 맞아야겠죠. 안 그러면 저도 호랑이 밥이 될 수도 있고 혼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호황굿은 그 호황굿을 할 수 있는 날짜에 시간에 그 밤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쉽게 아무나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너무 불안하고 그때 당시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너무 불안하고 공포 그 다음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.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 계속적으로 그런 협박이 시달렸고 자기가 꼭 죽을 것 같다라는 겁박, 압박 이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잘 먹고 잘 자면서 그 또한 문제가 있으면 피하는 게 아니라 아 해결해 가면서 숙제가 있으면 해결해 가면서 자기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야 되나.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.